안녕하세요. 도전 퀴즈 이화주입니다. 퀴즈와 함께 진리를 공부하는 시간, 오늘은 강릉 오천도장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권기동 수석부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 2017년 함께 촬영한 이후에 저희가 2년 만에 다시 오게 됐는데요. 강릉 옥천도장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강릉 옥천도장에서 신앙하는 수석부감 종감 권기동 태을랑입니다. 강릉 옥천도장은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해 남문동에서 포교소를 처음 열었고 이듬해 89년에 포남동으로 옮기고 1990년에 현 장소인 옥천동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옥천도장 이름이 말하듯 하나님의 생명과 신성을 상징하는 옥이 널린 장소여서 도생님들의 도심이 깊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넓은 도장이며 도생님들의 수행을 즐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본부와는 거리가 있지만 한반도 동쪽에서 상제님 태모님의 도를 펴는 동도군으로 천지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고 상제님 말씀 중에 꽃 중에는 인간꽃이 제일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강릉 옥천도장은 천지의 열매인 인간꽃 도생님들이 모여 상제님 태모님의 천지 대도를 펴는 진리의 성소입니다. 네, 앞으로 강릉 옥천도장에 더 많은 인간꽃들이 열매 맺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도전 퀴즈는 6팀이 참가를 하는데요. 그중 성적이 우수한 3팀이 결선에 진출하겠습니다. 그럼 첫 참가자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 옥천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박미순, 강가연, 태연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팀은 예쁜 따님과 함께 나온 모녀 팀인데요. 우리 권가연 도생님 올해 몇 학년인가요? 2학년입니다. 아, 네. 네, 초등학교 2학년이면 가장 귀엽고 예쁜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예쁜 따님 두신 우리 박미순 도생님, 네. 따님이랑 같이 도장에 나오면 어떤 게 좋으신가요? 일단은 가족 신앙을 하고 있다라는 자체가 너무 좋고요. 이제 2학년이 됐으니까 같이 수행할 때 이제 옆에서 점점 긴 시간 수행을 이제 꾸준히 해나갈 때 그때 좀 뿌듯합니다. 권가연 도생님을 낳기 전에 신앙을 시작하신 건가요? 네. 그럼 그 신앙 스토리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예. 저는 20대 초반에 이제 증산도를 알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우연히 어떤 분을 만나셔가지고 그분이 개벽 다이제스트를 보나면서 이제 수행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여기는 수행을 하는 곳이다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제가 좀 종종 이렇게 육체적으로 좀 쓰러지는 그런 병이 이제 있었는데요. 병원에 가서도 이제 원인을 좀 알 수 없는 그런 병에 좀 많이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행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수행을 한번 해볼까? 수행이라는 거 좀 내 몸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제 수행이라는 그 단어 두 글자 이제 끌려서 도장으로 가게 됐는데요. 이제 증산도라는 이름을 들어보고 잘 모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다들 좀 확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의심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계속 밀었어요, 차일피일. 그런데 그분이 계속 이제 권하셨어요, 방문하기를. 그래서 결국은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수행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셔서 처음에 방문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에 도장에 가서 수행하셨을 때는 그 느낌이 어떠셨나요? 네,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도장에 방문을 해서 여기서 수행을 한번 경험해보자 하고 성전문을 딱 열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생소한 환경에 상제님, 어진, 태모님, 진영이 너무너무 신단 자체가 너무 생소했어요. 그래서 정말 쭈뼛쭈뼛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수행이라는 거를 이제 거기 계신 도장 성도님들께서 체험을 시켜주시겠다 하셔서 같이 해주셨는데요. 그때 도장 책임자 되시는 분께서 제 머리 위에 기감을 느끼게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손을 올려서 이제 태울주 기운을 느끼게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게 너무 강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기운을 딱 느끼면서 제가 발끝에서부터 이제 머리 끝까지 빨대로 이렇게 쭉 빨아들이는 것처럼 피가 쫙 몰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이 최절정에 달았을 때 제가 이제 그 방석에서 이렇게 툭 쓰러졌어요. 네. 쓰러지셨다고요? 네네. 그랬습니다. 그게 어떤 체험인 거죠?
그러니까 이 태을주 기운이 저한테는 너무 강력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느껴보지 않으시면 모르실 것 같은데 정말 기라는 게 있어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아, 기라는 거는 막연한 어떤 사람들이 그냥 떠드는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아, 기라는 게 있구나. 정말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구나. 그때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죠. 그럼 그렇게 강력한 체험을 하셨을 때는 나중에 네. 이제 입도를 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결국 입도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네,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수행은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 진리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 이 사람들 좀 미친 사람들 아닌가? 아니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까? 아, 진짜 여기 조금 너무 과한데 막. 아니 꿈이 너무 크다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상상하지도 못했던 뭐 우주까지 막 나가고 그리고 뭐 외계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도 막 거침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아, 이 사람들 너무 꿈이 광대하다. 그래서 좀 망설여졌어요. 그래서 아,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진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좀 많이 그때 이제 조금 방황을 했죠. 그랬는데 이제 저를 인도하신 분께서 입도 얘기를 꺼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이러한 내 마음이 이렇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푹 당겨서 발을 푹 담가야지 담글까 말까 재면 안 된다고 막상 담가보면 그 아무렇지도 않은 거라고 그게 그래서 그 마음이 제가 딱 와 닿아가지고요. 이제 입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생각했습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지금까지 신앙을 이어오게 되셨는데 네. 만약 상제님 진리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어땠을까요? 아 지금은요. 제가 등산도는 저에게 어떤 빗줄기 같은 거죠. 그때 이제 20대 초반에 제 신체적인 그런 문제와 더불어 이제 신체가 그러니까 앞날의 미래도 불안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인생에 지침이 없었어요. 부모님도 너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지침을 내려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증산도는 저에게 그거를 명백하게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여기에서 인생의 길을 한번 막 걸어가야 되겠다. 이 진리에 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증산도가 어떻게 보면은 생명의 은인이 아닐까. 저의 생명을 이어준 생명의 은인.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은 강력해지셨고 흔들리지 않으시니까 신앙의 비전 한 말씀 해주시고 그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요, 요즘에 신앙의 비전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되게 하는 역할이 많아요. 이제 저는 이제 혼자서 저희 아이 아버지가 성직자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경제적인 것도 책임져야 되고 아이들도 보살펴야 되고 예, 그런 많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주말만 되면은 좀 쉬어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체력이 약합니다. 제가 이제 주중에 오는 에너지를 다 쏟고 주말에 쉬지 않으면 그 다음 일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신앙의 비전을 세우려면 내 체력을 회복해야 되겠다.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력을 회복한 다음에 수행을 요즘에는 매일매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매일 또 실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행으로 제 몸을 조금 바로 세운 다음에 점점 제 체력을 좀 보강해 나갈 거고요. 제가 하루는 이제 수요 치성 때 이제 온갖 사람들에게 시달리다가 낮에 일을 하고 도장에 왔는데 태울주를 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태울주를 또 외우는데 그 순간 느낀 거예요. 아, 매일매일 일단 태울주가 그때 당시에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이 한 방울 뚝뚝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의 마음속에. 그래서 제가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왜냐면 아, 이 태울주를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 그때 너무너무 깊게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앙을 순수하게 하고 있구나. 아, 제 스스로한테 이렇게 감동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 내가 신앙을 정말 순수하게 이 태울주를 알고 있는 자체가 너무너무 큰 영광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교를 많이 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래서
종도사님 말씀, 도움 말씀 드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생각을 많이 하자. 사람을 많이 살리자는 생각을 많이 하면 내 생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나지 않을까. 일단은 사람 살리는 생각을 많이 하자. 틈이 날 때마다 사람 살리는 생각을 많이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앙의 순수함도 끝까지 유지하시고 포교도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두 분 첫 번째 OX 문제로 도전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상제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실 때는 바로 일러주지 않으시고 스스로 깊이 깨우치도록 하시며 사람 못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위로해 주셨다. 정답은 O입니다. 어, 네, 너무 당당하게 정답을 들어주셔서 당황했는데요. 네, 정답은 X였습니다. 사람 못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아, 아니라 맞다. 네, 맞아요. 네, 쓸데가 없다고 하셨죠.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신 문제였습니다. 귀에 안 들어오네요, 문제가. 네. 네, 자, OX 문제는 미묘한 차이가 있으니까요. 문제를 잘 듣고 정답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OX 문제 나갑니다. 상제님께서 천하사 일꾼의 길에 대해 말씀하시며 일꾼이 일을 도모함에 무서워서 못하는 것은 이것이 부족한 연곤이라 라고 하셨는데 정의감에서 우러나오는 기계를 뜻하는 말인 이것은 의기이다. 정답은 O입니다. 네, 정답은 O 맞습니다. 일꾼이 일을 도모함에 무서워서 못하는 것은 의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니라인데요. 천하사 일꾼의 신법을 느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주관식 문제입니다. 무신년 10월 고부 와룡리 문공신의 집에 머무르실 때 이제 천하 난국을 당하여 장차 만세의 대도 정사를 세우려면 황극신을 옮겨와야 하리니 하셨습니다. 또 며칠 뒤 문득 상시름이 넘어간다 하고 외치시며 대공사를 처결하셨습니다. 상제님께서 처결하신 이 공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세계일가통일정권공사입니다. 정답은 세계일가통일정권공사 맞습니다. 수석보감님, 이 세계일가통일정권공사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세계일가통일정권공사라는 것은 상제님의 천지공사 도수섭리에 따라 선천에 누적된 고루한 가치관이 바로잡히고 새 기틀이 열리는데요. 지금은 신도의 조화를 통해 뿌리 깊은 원한을 풀어 후천의 세계 통일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세계 만국 제왕의 기운을 거둬버려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선천 세상을 바로잡아 통일하는 세계일가 통일정권공사를 보셨습니다. 이러한 상제님의 세계일가 통일정권공사에 따라 천상 조화정부가 지상에 발현되기 시작한 것이 제1차 세계대전 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탄생한 국제연맹입니다. 그리고 1920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 국제연맹이 설립된다. 이를 통해 역사 속에 세계 통일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한 뿌리에서 갈려나온 세계 동서 문명이 이제 시원을 찾아 돌아가는 가을 개백기를 맞아 다시 한 집안으로 통일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부조리한 선천 세상을 바로잡아 통일하는 세계일가 통일정권 공사에 대한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관식 문제 나갑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 속에서 씨름판에 소를 상금으로 거나니 나를 잘 믿어 일을 잘하는 자에게 익산 삼기산 이것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삼기산에 있는 혈자리의 하나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와우입니다.
와우 정답입니다. 예로부터 이곳의 묘자리를 쓰면 3대에 걸쳐 장상의 제목이 나온다는 삼기산 와우혈이었습니다. 상제님께서 믿음의 언약으로 내려주신 말씀이었는데요. 다음은 마지막 객관식 문제입니다. 상제님께서 옛사람을 평론하실 때 늘 칭찬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관운장, 2번 제갈공명, 3번 강태공, 4번 석가모니. 정답은 2번입니다. 네, 마지막 문제의 정답 2번 맞습니다. 상제님께서 옛사람을 평하실 때 매양 칭찬한 인물은 강태공, 석가모니, 관운장, 이마두였습니다. 네, 두 분 오늘 저희가 드린 문제 다 풀어보셨는데요. 참여해보니까 어떠셨나요? 네, 첫 번째 문제가 너무 아쉽고요. 저희 이제 둘째 딸과 네, 이 도장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서 너무 뜻깊은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박민순 권과연 도생님 첫 번째 문제 아쉽게 틀리셔서 총 네 문제 맞추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참가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미자 태일량입니다. 정미자 태일랑님 반갑습니다. 상제님 진리와의 인연 어떻게 시작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 평상시 잘 알고 지내던 오포정이 도장으로 인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있다가 한 4, 5년 후에 만나서 다시 도장에 가게 됐습니다. 그때 다시 도장에 가시면서 어떤 뭐 진리 공부를 하신 건가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마음이 힘드니까 일단 수행을 해보라 그래서 수행을 했는데 좋았습니다. 속에 쌓여있던 게 많았는데 그것을 토해내는데 처음에 수행을 하면서 한 3, 4개월은 계속 그 가래를 뱉어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이제 저에게는 담이었던 것 같고요. 그걸 한 3, 4개월 후부터는 좀 속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부터 수행을 하면 좀 편안한 기분? 그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행을 하시고 나서 진리적인 도약의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수행 하나만으로는 안 되고 그 상제님 진리 도전과 같이 공부를 해야 했기 때문에 하면은 더 진리와 함께 하면 더 수행이 잘 된다고 포종님이 알려주시니까 같이 했는데 정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 받았던 진리 교육 내용이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처음부터 1편 1장부터 같이 도생들하고 집에 그 도장에서 밥해 먹으면서 꾸준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생각하실 때 상제님 진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다른 종교는 접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고요. 특히 수행을 하는 게 좋았고 또 저희 부모님께서는 지금 그러니까 유교적인 게 조상에 대한 유교적인 정신이 강하셔서 지극하십니다. 저는 그게 좋았고 수행하면서 그 내 아이의 내면의 깊은 부분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 하면 눈이 맑아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게 저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마음이 힘들었을 때 수행을 하면서 많이 가라앉았거든요. 지금도 많이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또 도장에 와서 저희 증산도 그 수행을 해보면 정말 이 속에 있는 그 우울함 이런 것이 많이 벗겨질 겁니다. 그러니까 내면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그 수행은 증상도 만한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떤 그 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출연해 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도전 퀴즈 몇 문제 혹시 예상하십니까? 다 맞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번 다 맞추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OX 문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것을 주장하는 고로 나를 따르는 자는 모든 복마가 발동하나니 복마의 발동을 잘 받아 이겨야 복이 이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상제님께서 주장하신 이것은 평화이다. 정답은 X입니다. 정답은 X, 평화가 아니라 해마였습니다. 교회 세계에서는 진리에 다가설수록 오히려 더 큰 마가 오는데요. 그 말을 끌어주시는 지존의 하나님, 상제님 말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계속해서 OX 문제 나갑니다. 상제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소원하는 바를 이루려면 천지에만 빌어도 안 되고 먼저 삼신과 칠성에게 빌어야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다. 정답은 X입니다. 네, 정답은 X. 삼신과 칠성이 아니라 조상이었습니다. 정미자 도생님, 혹시 현재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으신가요? 삼척 성내 도장이 많이 번창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소원처럼 올해 동지에는 삼척도장분들 많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관식 문제입니다. 상제님께서 선천의 도정이 문왕과 무왕에서 그쳤느니라 하시며 여러 가지로 분파된 성과 웅을 원시 반본의 이치에 따라 하나로 통일하셨습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 자연 섭리의 결론이요 인류 역사의 총결론이라 말씀해 주신 이 문화는 무엇일까요? 예, 시간이 초과돼서 아쉽네요. 네, 정답은 군사부 일체의 문화였습니다. 네, 기억나셨죠? 네, 우리 수석포감님. 네. 우리 정미자 도생님께 이 군사부 일체의 문화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아, 군사부 일체 문화라는 건 안운산 태상 종사님의 말씀을 통해 군사부 일체 문화에 대해 쉽고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태상 종사님께서는 나를 낳고 기르는 분도 부모지만 죽는 세상, 천지에서 개벽을 하는 때에 살리시는 분도 부모이다. 또 상제님 진리를 신앙하니 상제님이 스승도 되고 상제님 진리로서 5만 년 통치하니 상제님이 군주, 제왕도 된다. 그래서 군도 되고 부도 되고 사도 되신다. 앞 세상은 하나의 진리권이다. 그 이상 더 좋은 세상이 있을 수 없다. 천지의 최종 목적이 사람 농사를 지어 가을철에 군사부 문화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군사부는 자연 섭리의 귀결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군사부 일체 문화란 선천의 모든 사상과 정치, 종교가 상제님 군사부 일체의 통일 문화 속에 수렴되어 천지의 꿈과 대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천지의 꿈과 대이상을 이뤄주는 상제님의 군사불체의 통일문화가 하루빨리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계속해서 주관식 문제 나갑니다. 하루는 한 성도가 여쭈기를 세상에 불사약과 불로초가 있습니까? 하니 상제님께서는 있느니라 하시며 불사약과 불로초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정답은 불사약은 밥이요, 불로초는 채소니라 하셨습니다. 네, 아주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답은 밥과 채소인데요.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이 밥과 채소, 선생님께서는 불사약과 불로초라는 표현을 통해 그 중요성을 강조해 주신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객관식 문제입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생산하는 데 큰 도가 있으니 생산하는 자가 많고 먹는 자가 적으며 생산하기를 빨리하고 쓰기를 느리게 하면
재물이 항상 풍족하리라 하시고 이 말이 지연이니라 하셨는데 이 말씀의 출처는 무엇일까요? 1번 대학, 2번 주역, 3번 논어, 4번 맹자. 정답은 1번 대학입니다. 정답은 1번 대학 맞습니다. 재물을 생산하는 도, 즉 이치에 대한 상제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정미자 도생님, 저희가 준비한 문제 다 끝났고 문제 다 풀어보셨는데요. 참여해보니까 어떠셨나요? 많이 떨리고요. 긴장해서 하나 못 맞춘 게 아쉽습니다. 다음에 또 출연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다음엔 다 맞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